자, 이런 말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법적 용어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 이해하는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르건입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서술어 하는 것은 무엇이 주어가 서술어 하는 것인지이다. 이 부분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Language don't know what the students don't know. 언어학자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학생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인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주어 서술어를 봐보면요. Language don't know 라는 부분이 이제 언어학자들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 접속사는 이 접속사 what은요. 간접 의문문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할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법적 용어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중요한 것이고, 이해하는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what은 무엇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이제 뭐뭐인지 이렇게 뒤에서 주어 서술로 끝나고 회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접속사는 앞서 언급한 거를 구체화한다라고 하였는데, 언어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어 서술어, 그 접속사 what 뒤에 나와 있는 주어 서술어는요, The students don't know 부분인데, 그 학생들이 절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what 뒤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학생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인지,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Men don't easily realize what women want. 남자들이 절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여성들이 원하는 것인지이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주어 서술어 부분은요. Men don't easily realize 이 부분인데, 남자들이 절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 접속사는 이제 what인데, 이거는 무엇이 뭐뭐한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다음 주어 서술어는 woman want. 이 부분인데 여성이 원한다이기 때문에 접속사 what woman want 이 부분은 무엇이 여성이 원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자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여자들이 원하는지 그걸 모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볼수 있겠죠. 다음 예문입니다. Women are neither so knowledgeable on what men want.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 남성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이다. 좀 길어졌네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주어 서술어 보어는요. Women are neither so knowledgeable. 이 부분인데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매우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정도로 이해하고 either는 마찬가지로라고 해석하나 이제 neither이라는 것은 not 이라는 것과 either 여기에 합쳐져서 neither이 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고 이제 부정어구하고 합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 on은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접속사는 이제 what인데 이제 무엇이 뭐뭐한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니까 무엇이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What 뒤에 있는 주어 서술어는요, men want 이 부분인데, 남자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what men want 덩어리는 무엇이 남자가 원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문은요, couples must figure out what they are missing 입니다. 자, 커플들이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인지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앞에 있는 주어 서술어는요, couples must figure out 이라는 부분인데, 커플들이 반드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접속사 what은요, 무엇이 뭐뭐한지 이렇게 해석하는 접속사입니다. 다음으로 주어 동사 부분은요, they are missing 부분인데, 그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합치면은 무엇이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 예문입니다. Usually, most couples fail to find out what the problem is.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대부분의 커플들이 실패하는 건 발견해내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 문제인지이다. 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일단 부사 usually 이 부분은 주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어 서술어 부분은 most couples fail to find out 부분인데 대부분의 커플들이 실패하는 것은 발견해내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결하여 실패하는 건 발견해내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뒤에서 무엇일지를 얘기를 할 것이니까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fail to find out 자체를 서술어 덩어리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술어하고요. 동사라는 것은 서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fail to find out이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fail이라는 부분은 동사예요. 그리고 find라는 것도 동사입니다. 이게 동사 덩어리들이 합쳐져서 서술어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는 개별적 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서술어는 서술적 의미 덩어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또 이제 특히 두 동사 중에 본질적 의미는 find out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find out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fail to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발견하는 걸 실패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접속사, 주어, 서술어 부분은 what the problem is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이렇게 해석했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예문입니다. Passengers wondered what the cause was. 승객들이 궁금해한 것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였다. 됐죠? 자, 앞에 주어 서술어는요. Passengers wondered 부분이고 승객들이 궁금해한 것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으로 접속사는 what은 이제 무엇이 뭐뭐한지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으니까 접속사 what의 특징은요. 특히 무언가에 대해서 궁금한 서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궁금한 서술.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서술어도 wonder과 같은 궁금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술어 뒤에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hat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이런 사고는 왜 중요하냐면 그냥 구조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왜 이게 wonder 뒤에 what이 쓰였냐. 이런 생각을 언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접속사 주어 서술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what the cause was. 이거는 무엇이 원인이었었는지 이렇게 해석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